예, 반갑습니다. BJ 가름하고요. 오랜만에 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진라면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갖고 한번 4개에다가 스팸살이 넣어봐서 끓여봤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 아이폰 안 쓰는데 저 몰라요. 썸네일 허이? 예. 썸네일 중이었고요. 예. 조금씩 먹을게요. 방금 전 거는 썸네일 중이었고 조금씩만 먹을게요. 아 이거 쇠소리 되게 싫어하시는데 시청분들 쇠소리 죄송합니다. 오랜만에 라면 먹방한다. 우리 엘로님께서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진라면 숙제방 너무 티남. 저 근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라면 먹는데 저는 진짜 이거 제가 아닌데? 숙제방송이에요. 다른 분. 나는 몰라. 스폰 같은 거 안 들어와요. 저는 스폰 들어온 적은 있어. 근데 대부분 숙박업소 뭐 파일 다운받는데 이런 거밖에 안 들어오던데 스폰이. 저 먹방 관련한 게 거의 안 들어와요. 어우 스팸 개꿀. 예. 스폰님 반갑습니다. 진짜로 스폰이 먹방하고 관련 없는 거 들어와요. 매운맛. 아이고. 이게 더 어울리나? 썸네일이? 진라면 맛있다. 어? 진라면 저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? 맛있네? 왜 맛있는데요? 오. 딜리셔스. 딜리셔스. 괜찮구만? 오뚜기가 라면 잘하네. 오뚜기가 라면 잘해. 내가 잘 끓인 건가? 물량도 딱 맞아. 내가 잘 끓인 거겠죠, 아마도? 진라면 제일 맛있다. 저 근데 원래 국물 있는 거 너구리 좋아하는데? 오뚜기 스폰이라 하시는데 저 맹세하고 저의 모든 걸 걸고 절대 아닙니다, 저는. 저는 아니에요. 아우 스팸 맛있어. 스팸 맛있어. 서울 와서 괴물짜장면 먹을 생각 없냐? 저 그거 못 먹을걸요? 양 되게 많던데 그거? 그거 10인분에 먹어야 된다며? 컴패니님 반갑고요. 나중에 열라면? 아 그것도 유튜브에 봤다. 유튜브에서도 막 열라면 먹어달라고 하던데. 아 몰라 지금 다른 BJ분 두 분 먹었다고 하면 저는 진짜 스폰 아닌데요? 전체 스폰 아닌데? 진라면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맛있는 것 같아. 다진 마늘 넣어 맛있어? 다음에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. 틈새라면 먹방 한적 있습니다. 파김치 매운 정도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. 저는 원래 매운 거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어서 제가 안 맵다고 저는 좀 안 맵거든요. 안 맵다고 해도 못 드시는 분들은 매울 수가 있으니까. 이 하이온이 생방입니다. 사리곰탕만 보다 저는 하얀색 안 좋아해요. 국물 저는 좀 칼칼한 거. 스낵면 계란 스낵면 좀 싱겁지 않아요? 다진 마늘 넣으시 와 나랑 똑같 아니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래요. 근데 안 넣는데 전 안 넣은 거야 이거. 근데 진라면 난 안 매운데 매운 맛이긴 한데 안 매워 나는 그렇게. 나는 스팸이 신의 한 수 같아. 국물이 담백하다. 국물 담백해. 기름기가 있어가 그런가?
땡초 넣으면 맛있다고. 저는 원래 너구리 먹을 때도 청양고추도 더 먹는데 근데 오늘 안 넣습니다. 왜? 제 입맛에 틈새라면 맵냐고요? 틈새라면보다 그 뭐지? 이마트 건데 슈퍼주니어 하바네로 라면인가? 그 더 맵던데. 진짜 네? 코에 점 찍은 거냐고? 안 찍었는데 원래 있던 거. 스팸 넣어서 끓을 때 넣는 타이밍 저 그냥 넣고 시작했어요. 저는 뭐 타이밍 그런 거 없이 파김치 한번 먹을게요. 우리 집 파김치. 근데 원래 이게 하나에 물 550g이거든요 근데 많이 끓일수록 물 정량을 넣으면은 어차피 싱거워. 젓가락을 집으면 미끄러져요. 나무젓가락이어서. 불닭볶음면? 저도 매운데 그냥 좋아해서 먹은 거였어요. 저도 맵죠? 기다림님 반갑습니다. 밥이요? 저는 솔직히 다섯 개 끓여먹을까 하다가 너무 기분 나쁘게 배불러 카트해갖고 네 개만 먹으려고. 개맛있게 드시네. 빡침하시는데 저 근데 원래 라면을 좋아해갖고 미안합니다. 맛있게 먹어. 여드름이 나죠. 저도 근데 30대 되고 나서 잘 안 나던데. 저도 전에는 많이 났었어요. 20대 때 여드름. 아 더워 더워. 면킬러. 면킬러는 옛날 얘기. 다음엔 세 개 끓 밥 말아먹자. 어 차라리 그렇게 할. 아 근데 저 그거 먹방 한적 있는데 그 뭐지? 너구리 세 개에다가 밥. 아 더워. 응? 너무 뜨거워. 못 들어. 냄비 채 들고 국물 먹어달라는 데 뜨거워요. 창문 열면은 잡음 들려갖고 마이크에 들어가. 그래갖고 더워도 참고 하는 거예요. 백수에 가시는데, 백수인데, 5월달마다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. 백수인데 세금내. 이런. 백수인데 세금내요. 아, 힘들어. 무생채에서 안 먹어요. 라면은, 군대에서 혹한기 뛸 때, 야간 근무 쓰고 먹는 육개장 컵라면 있어요. 보급형 군대에 있으면 그게 개꿀맛 진짜. 계란 안 넣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물어보는 게 계란 왜 안 넣었냐고 하시는데 계란 넣는 거 좋아하세요? 님들? 전 계란 원래 안 좋아하는데. 라면 맛이 너무 밍밍해진다고 해야 되나? 저는 계란 넣는 거 안 좋아해요. 선호하지 않습니다. 쌀국수 나 군대에서 쌀국수 좋아했는데 난 좋아했어요.
근데 그거 안 먹는 사람도 많더라, 군대에서.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, 쌀국수. 난 되게 고소하던데? 맛있던데? 틀은 좀 할게요. 라면이라 그런지 트름이 시원하게 안 나와. 저 군필이냐고요? 04 7월 5일 논산훈련소 입대 해갖고 후반기 교육받고 1사단 15연대 본부중대 예 육군 나왔습니다. 컵라면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. 이제 04 군번인데 나이가 있잖아 저. 나는 왜 공사 끼역끼역끼 웃는 거야? 왜? 저 늙어서요? 행보관급이라고? 행보관님 아유 장난하나? 앞에 붙어있는 이거요? 거슬린다고? 강박증이신 분 또 왔다. 뭔가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뭔가 치워주길 바라는. 나도 근데 쓸데없는 존심이 있어갖고 거슬리죠 이거. 건들지 않겠습니다. 누구였지 닉네임인데 기억 안 나는데 건들지 않겠습니다. 이대로 두겠습니다. 신경 쓸 거야. 안 건드려. 계속 봐요. 인중 열대 맞기 전에 먹어주세요. 아 싫어 싫어. 때려. 때려. 네, 한자이드 생방입니다. 얼굴 좀 치워줘. 야 먹방인데 그래도 얼굴은 좀 참아요. 너니 비 약한 거 아는데 좀 참아줘. 얼굴 거슬려요. 아이 너도 먹방이잖아. 어떻게 그런데 입만 보여드릴까? 입만? 먹는 모습만? 입? 음식만 들어가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돼? 50견 샘플 좀 부탁합니다. 보호 결정함. 아 이거 공짜 아닌데. 르바야 너에게로 50견 아이고 여기까지만. 어이 공짜로 좋아하셔. 라면 파김치보다 난 그 배추김치 좋아하는데. 배추김치. 리액션 해자네. 공짜래다 공짜로. 아 이상한 거 시키지 마. 그냥 편하게 먹게 해줘요. 아우 다 켜. 아니 저도 원래 라면 먹을 때 배추김치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배추김치가 이파리랑 위에 저 이파리 좋아해요. 근데 김치도 그거 이파리인데 나 초록색은 싫어해. 초록색은 왠지 뭔가 더 질긴 것 같고 초록색은 더 안 먹어요. 잘 안 먹어. 전 초록색 안 좋아해요. 여러분들 10시 넘었는데 추천 한 번씩만. 밥 말아 먹으라고? 안 돼. 밥 말면은 너무 기분 나쁘게 배부를 것 같아요. 기름 좀 떠있는데 저는 괜찮아. 되게 담백해요. 햄 들어가서 뭔가? 좀 부대찌개 맛도 나는 것 같고. 김치 초록색 싫어. 햄 계속 나온다. 밥 좀 말, 한국인 말, 안 돼! 밥 먹으면 저 기분 나쁘게 배부르. 딱 좋아. 죽음을.
아, 초록색이 원래 질겨요? 나 맛도 별로던데, 김치. 초록색. 뭐? 안 건들 건데? 아, 팬가입하신 분들 말고 김치. 여러분들, 내가 이거 먹을 것 같죠? 어, 접시 이거 궁뎅이, 궁뎅이. 햄 다 먹었거든. 한 개 남았거든. 한 개.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야. 이거 먹으면 살쪄. 안 먹어, 안 먹어. 녹화만 여기까지. 알라 뿅뿅뿅 두루가. 아이고, 미안합니다.